안녕하세요. 프랑스와요입니다. 오늘은 와인학교 다닐 때 파브리즈라고 같은 반이었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프랑스 분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와인 한잔 하자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면요, 보르도 좀 북쪽에 알드 바깔렁이라는 데가 있어요. 레 알드 바깔렁인데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뭐 바깔렁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시장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프랑스 정말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좀 건물 안에 좀 되게 모던한,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도 겸사겸사 소개도 좀 해드리고 프랑스 친구랑 같이 술 먹는 것도 한번 조금 담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엄청 예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디방이라는 건데, 이게 와인 박물관입니다. 네, 저희 뒤쪽에 있는 곳이 이제 레 알드 바깔렁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2017년, 네, 3년 전에 생긴 곳이고 한 20여 곳의 상점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잔 먹자, 뭐. 어, 맛있겠다. 뭐 먹지? 여기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온 김에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 뭐, 뭐냐, 이거? 모짜렐라의. 에스콘 쿠쿠몽드? 나는. 모아 피콘트 실버 플레. 위, 세봉. 위, 샤페 실버 플레. Merci, au revoir.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비 온다. 갑자기 많이 온다. 열어보시죠. 오, 맛있어 보여. 아, 한번,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위에 게 맛있어. 이거는 9.57유로 14,000원 정도니까, 우리가 두 개 했을 때 하나에 한 7,000원 정도니까 뭐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맛 생각하면은 여기 약간 제가 볼 땐 약간 자리값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이런 공간이 많이 없어서, 네, 이런 푸드코트 개념이 많이 없어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들어가 있는 모짜렐라나에? 모짜렐라에 바질 페스토, 그다음에 드라이 토마토. 맛있어. 자, 위세 셀라바 라비베트. 아, 셀라바. 제 컴플리 맨트 나. 보쇼. 어샨테 파브리스. Franchement, ils n'ont pas cher. Oh non, c'est...
Oui, le vignoble de Lyon. Allez. Oh, allez, allez. Allez, bon. Okay. Bon. Hop. Il a loup pour aller voir les matchs, des matchs de football, tu vois, mais des fois il a loup, voilà, tu vois, c'est un peu genre après, mais là il y a une tireuse à bière, donc ils seront des bières, tu vois, voilà, mais ils font pas. Oui, Huawei 아저씨는 술 먹다가 잠깐 담배 피러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찍었는데 프랑스 사람들 열쇠 보통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프랑스는 전자 디지털 도어락이 없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안 써요, 안 써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안 믿어요, 디지털 도어락을. 그것도 배터리 뭐라 그랬지 그때? 정전되면 어떡하냐? 아, 정전되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떡하냐? 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 파브이씨 오면은 어떤 열쇠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아저씨 오면은 이거 열쇠 뭐 이거 딱 보니까 뭐 차키네. 한번 물어보죠 다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케이. Alors ça c'est la voiture. Ah oui, c'est facile. Alors ça c'est un cadenas. C'est quoi? Un cadenas, tu sais, c'est pour fermer, tu sais, c'est les, pour attacher le vélo. Ah, vélo, pour vélo, ok. Voilà. Ensuite, ça, c'est pour ouvrir chez moi. Ah oui, okay, tu connais. Ça, c'est la boîte aux lettres. Hein? La boîte aux lettres, là où il y a les enveloppes. Ah oui. La boîte aux lettres. Oui. Ça, c'est encore un cadenas. Ah, d'accord, encore. Cadenas. D'accord. Ah non, mais attends. Pourquoi tu as trois, les ben trois. Oui, mais parce qu'en fait, on a plusieurs cadenas. Genre, on a trois vélos. Ah, c'est pour ça. Eh oui. Donc ça, cadenas. Ah oui. Cadenas. Ok. Alors, je vous passe. Ça, c'est les cadenas. Ça, c'est bon. Ça, c'est la boîte aux lettres. Ça, c'est la porte d'entrée. Oui. Ça, c'est les cadenas. Cadenas. Ouais. Et ça c'est la clé en fait pour rentrer dans ma cave. D'accord. Voilà. 이거 진짜 무거워요. C'était très lourd. Mais c'est marrant. Ouais. mais c'est comme français. De tous les français comme ça. Ouais. Ben oui. Fabrizio 아저씨는 집에 먼저 가고 저희는 이제 와인을 두 병을 더 샀어요. 와인을 저희 내일 먹을 거랑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 거라서. 하나 더 샀고 여기 이제 지금 주말 저녁에 여기 분위기 어떤지 좀 보여주려고 아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나라 푸드코트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어떤 뭐 어디서 술을 사 먹던 그냥 아무 데서나 안주 사가지고 그냥 뭐 먹어도 돼요. 예. 보통 이제 프랑스는 보면은 거의 이렇게 바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토요일 밤이라서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런 거 이제 타파스 사가지고 거기다 안주 뭐 이렇게 갈까요? 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도 친구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